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와 복의 흐름을 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것을 위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배제 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받은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제 학당을 설립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 아펜젤러였죠.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공교롭게도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에 보면 조선에 도착하여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처절한 현실의 조선 땅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었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을 뿌리 내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선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부활절 아침이었으니 부활의 주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사역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조선, 앞으로 닥칠 많은 고통의 현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품고 있던 그 부활의 신앙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비장한 각오로 전진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들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이 처한 현실은 선교사들이 품고 있던 부활의 소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둠이었지만 그들의 영안은 부활의 소망을 향해 열려 있었던 거죠. 현실 속에서 어둠과 부활의 영성은 그렇게 동시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두 가지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야곱 앞에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약 20년 전에 형 에서의 노여움을 받아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에 대한 약속을 받기도 했죠.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그 사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2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20년의 긴 세월은 야곱의 영안을 열리게 하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왜 나타났겠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나타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훈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면 야곱처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관심을 갖고 그 이끄심의 쫓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져 있을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닐고 계셨다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공존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현실의 삶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영 안에 포착되어서요.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 다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명백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현실의 삶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실체로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3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야곱이 처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를 보여주고 있죠. 에돔이라는 곳은 어디쯤에 있는 지역이냐 하면 사해 아래쪽의 지역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있던 형 에서에게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년 전에 있었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20년 전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하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만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하였지만은 팥죽을 먹은 후에는 아마 그의 마음은 속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쌍둥이가 싸웠다고 했죠. 그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었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전해준 말씀이죠? 하나님이 전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리브가를 붙여주셨는지 알겠죠?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자 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이삭도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때 이삭은 두 아들 중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장자인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여 맛있는 별미를 해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장 4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삭이 이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아내 리브가도 듣게 되죠.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오래전부터 담겨 있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리브가의 생각에 축복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동생 야곱이 받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축복의 방향은 인간적으로 볼 때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한 대로 장자인 에서의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리브가의 생각대로 야곱에게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이 두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생각한 방향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내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겠습니까?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의 방향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 중에 누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편 이삭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당시의 세상의 풍습, 관습,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삭도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누구처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친지식을 잃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기로 보기도 하고 불로 보기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따라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조차 살아가게 만드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인간 이성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자녀에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참 잘 두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이삭은 아내를 잘 얻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려는 리브가를 보면서 이 리브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도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실수하려고 할 때 리브가의 신앙심이 발동하죠. 장자인 아들에게로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형 에서처럼 행세하게 하여 시력이 좋지 못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오기 전에 축복을 받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27장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늦게서야 들에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온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로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축복을 주옵소서. 아,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을 이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통곡하면서 그래도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선포했으니 내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에서는 속았다는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먼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하죠. 야곱은 형 에서의 노염이 풀릴 때까지 잠시 다녀올 마음이었겠지만 세월은 흘러 어느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향해 가려고 할 때에 야곱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겠습니까? 형이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있을 곳 세일산이 있는 에돔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형 에서를 만나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선물로 주고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들이 다급히 다가와 하는 말이 본문 6절에 동생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때 야곱의 심경을 나타내는 말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때가 형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게 되면 다른 한 때를 피하게 하겠다는 작전까지 짜면서 치밀하게 대비를 하죠. 그런 다음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좀 얍삭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지혜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타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영성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으시겠죠.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싸움질하던 쌍둥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부정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신앙심의 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누구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흐르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흐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흐름을 타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다가 1620년 이후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조선 말에 그 복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이후에 그 복의 흐름이 이승만 속에서 머물다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북한의 동포들과는 다르게 그 은혜와 복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흐름은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연결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지만은 엄연히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야곱은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특별히 야곱의 영 안에 포착 된 존재로서 야곱의 현실 삶 속에 나타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었죠. 이처럼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현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타났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수제자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마치 꾸짖듯이 예수님을 만류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제자들의 현실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정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 풍조를 일으켜 그 풍조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도 엄청난 큰 흐름이죠. 이 풍조의 원류가 무엇일까요? 물론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요 인간 이성 중심이요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마르크스주의가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해체시켜가며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이 마르크주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요상하게 변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속으로 사탄의 세력이 조용하면서도 그대한 물결을 일으켜 세상을 삼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현실과 함께 이러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세력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흐름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물질주의 사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런 흐름에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죠. 이런 세력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작이 하면서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죠. 본문 7절을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심정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이처럼 우리의 현실에 실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마귀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설치게 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로 향해 가고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흐름을 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흐름,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강하게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됨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 속에 악한 영의 세력도 흐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이 자자 손손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